할아버지에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습니다. 49년 전, 급히 병원에 실려간 만삭의 아내. 응급수술이 필요했습니다. 수술비를 빌리러 갔는데 이종사촌이 없는 기라 어디 볼일 보러 가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고 해서 그대로 왔는데 오니까 수술이 이제 끝났어. 끝났는데 애가 쌍둥이를 하면서 둘이 갔다 나타난 거예요. 근데 내가 딱 그때 쳐다보니 애가 하나가 너무 약했고 또 어차피 애기 엄마가 그런 병을 앓고 있으니까 도저히 키울 수가 없게 돼버렸고 간호원이 그러면 요 키워주는 데가 있다. 가난한 형편에 아내의 건강까지 악화되자 할아버지는 딸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10년이 가까이 돼서 병원을 내가 찾아갔다고 둘이 같이 갔어. 와이프분, 아내분이요? 그때 왜 같이 갔느냐. 애를 자꾸 보고 싶다 어떻다 샀는데 어디가 사는지 그것부터 알아야지.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서로가 10년이 가까이 됐는데 서로가 있나? 서로가 없는 게. 그런 게는 어디를 간 줄 모르는.